달리고 있어. 거짓말 같아. 정말 거짓말 같다. 하여간 별의 별일 다 겪는다. 미안. 그래도 운동한 효과가 있네. 잘 따라오는 걸 보니. 아, 근데 너 알고 있었어? 우리가 따라다녔던 거. 모르는 게 이상하지. 그렇게 어설픈데. 어쩔 수 없었어. 테라랑 단둘이 영화 보러 가는 거 알고 나서 나도 모르게. 그래도 만약에 네가 헤라를 좋아하는 거면 그래봤자 어쩔 수 없다는 거. 어디 갈래? 어? 어디 가고 싶냐고. 오늘 하루 동안 평생의 행복을 다 써버린 것 같지. 지금 행복해. 근데 다 가족들끼리만 왔네. 연인처럼 보이는 건 우리밖에 없다. 당연하지. 여기서 배탄 커플은 6개월 안에 반드시 헤어진다는 설이 있어. 몰랐냐? 어? 몰랐단 말이야? 유명한데? 하긴 상관없지. 우린 연인도 아닌데. 있지. 그만 나가자. 야. 말릴 때까지 입어. 싸구려지만 젖은 채 있는 것보단 낫잖아. 길에서 떨이로 팔더라. 마음에 안 들어? 같은 거네? 그럼 커플티? 정말 맛있다. 어떤 맛있는 프랑스 요리보다 이태리 요리보다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는 다시는 못 먹을 거야.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먹어. 그만 먹어. 근데 왜 아까 내 손 잡고 뛰었어? 헤라도 같이 있었는데. 그거야. 바로 네가 내 옆에 있었으니까. 고마워. 맨날 사고만 치는데도. 그동안 나한텐 뭔가 힘든 일이라고 느낄 만한 일이 없었어. 근데 너가 나타난 이후론 완전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기분이야. 갑작스럽고 답 없는 수학 문제를 푸는 기분이랄까? 그건 내게 주어진 시련일지도 몰라.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그 시련이란 게 혹시 나야? 처음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당황되고 우선 일단 피하고만 싶었어.
근데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려고 해. 문제가 틀린 게 아니라면 답은 반드시 있을 테니까. 맞서보려고? 응? 나한테 맞선다고? 이해 못했으면 됐어. 아니야,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실언이고 그래서 네가 도망치려고만 했는데 생각을 바꿔서 나랑 잘... 이거 프로포즈? 야, 어떻게 결론이 또 그렇게 나냐? 싫진 않다고. 너랑 있는 게 쉽진 않지만 싫진 않단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고마워. 난 네가 나 싫어하는 줄 알았어. 고1 때부터 쭉 너만 좋아했어. 난 샤르트르도 모르고 니체도 모르고 요리도 못하고 글래머도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할게. 더 나아지도록 노력할게. 정말? 기대되는걸? 응? 나를 위해 똑똑해지겠다니 기대된다고. 좋아. 마침 중간고사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 고백 시험 결과로 확인하겠어. 어때? 중간고사? 아, 나 시험은 싫은데. 시험이 좋은 사람이 어딨냐? 그럼 성적은 C? C? C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럼 C뿔? 처럼 조금 짓궂은 말투지만 그 미소는 예전과는 조금 달랐다. 처음 러브레터를 건넨 날보다, 처음 키스했을 때보다 백승조가 가깝게 느껴졌다. 고마워. 까지 바르다 주고. 정말 완벽한 데이트다. 지낼만해? 손님 받던 방이라 좀 좁긴 한데 있을만해. 잠깐 있는 건데 뭐. 먼저 집 자리에 새 집 지을 때까지만 있는 거거든. 근데 괜찮을까? 뭐가? 헤라 말이야. 오늘 너 만난 건 헤란데 그렇게 헤어져서 어떡해? 뭐, 경선배랑 같이 있으니까. 저, 헤라. 아, 내가 저, 할 말이 있는데 내 딴에는 어렵게 끝내는 말이니까 들어줬으면 해. 알아. 나 많이 부족해. 네? 부족해요? 제 거도 드세요. 아, 아니, 뭐, 밥은 안 부족. 밥은 충분하고. 계속할게.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네 생각이 안 하겠다는 생각이 자꾸 점점 커져서. 그만 갈까요? 머리가 좀 아프네요. 아, 머리가 아파? 아, 그럼 두통약 먹어야지. 두통약이. 천천히 드세요. 계산은 제가 하고 갈게요. 헤라야, 나 너에 비해서 부족한 건 알아. 그래서
네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안 하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서 나중엔 내 머릿속이 꽉 차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왜? 뭐 좋은 일 있어? 어? 아니, 좋은 일 좀. 아이고, 좋은 일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 무슨 일 있어? 아,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뭐 사집 짓는 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아, 천재 집안이라 보험 출해도 안 되고, 아, 또 시공을 맡은 누에서도 요리조리 그 책임의 핀만 하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아, 걱정 마. 해결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아직 불편해도 여기 좀 오래 있을 생각해라. 그래. 미안하다, 아니야. 아빠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나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마요. 나 괜찮으니까. 그래. 나. 야, 아직 개시도 안 했는데, 어? 앉아라, 앉아라. 야, 이 시간에 웬일이고, 응? 어? 한이는 벌써 학교 갔는데. 알아. 그냥 소팔복 국수가 생각이 나서. 해물칼국수? 응. 신선한 생굴이 듬뿍 들어간. 알았다, 알았다. 여기요. 생굴이 듬뿍 들어간 해물칼국수 두 개. 오, 봉준구. 네 나와바리라고. 너 버스 대박이다. 맞지? 한이도 안경을 하나 사줘야 되나? 남들은 다 내 보고 포스 있다고들 하는데 한이만 그걸 못 알아본다 아이가. 준구야, 너무 밀어붙이기만 하면 한이가 질려한다니까. 뭐라고? 봉준구, 넌 여자를 너무 모른다니까. 알겠니? 왜 한이가 승조한테 꼼짝 못하냐 하면 그건 승조가 냉정하기 때문이야. 뭐? 냉정? 여자는 말이야, 이 물러서면 다가가고 싶고 이 다가오면 도망치고 싶은 법이거든. 아, 그래, 진짜가? 그래. 이 상태로라면 봉준구 너를 점점 더 싫어하게 될 뿐이야. 아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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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셰프가 하도 존재감 존재감 하셔가지고 내 그란블 행동이 봤거든. 근데 그거는 영 캐릭터 빨이 안 서. 어? 그러고 그런 어려운 존재감 같은 거는 내는 못해. 내 부산 써놔야 이거. 그것만 내 식대로 그냥 가는 기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한이도 이 봉준구의 지 면목을 알아줄까 이가. 칼국수 언제 나오냐? 어? 안녕. 어젠 잘 들어왔어? 어제? 아, 그럼 잘 들어왔지. 경 선배가 있어서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 그래도 걱정은 했나 보네. 재밌었어. 뭐 영화 한 편 찍었잖아. 깡패들과의 레이스. 잘 들어갔더니 다행이다. 들어가자. 봐봐, 어? 완벽한 아름다움, 절대미. 어, 이런 거 두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많이도 찍으셨네. 어, 이거 봐, 이쁘지? 그래서 어제 어떻게 됐어요? 데이트는 하셨죠? 무슨 데이트냐? 야, 저 밥 먹고 헤어졌지. 아, 그래서 밥값 내가 냈어야 되는데. 절대 찬스인데. 고백을 했어야죠, 고백을. 그 고백 그거 저 내 딴에도 한다고 해봤는데
이상하게 저 헤라만 쳐다보면 머릿속이 그냥 하얘지는 게 헛소리나 그냥 틱틱 나오고 감히 그냥 나 같은 놈이 헤라 같은 사람 넘본다는 게 과욕인가 싶기도 하고 참. 왜요? 선배님 매력 있어요. 알어, 나 매력 있는 거. 이상하게 헤라 앞에서 참. 그럼 너는 저 승조한테 고백했어? 편지 썼었죠. 편지? 그래 편지. 와, 근데 그 생각을 왜 못했지? 편지 편지. 아유, 절대 안 돼요. 헤라가 여자 백승조잖아요. 편지 썼다간 내 꼴 나. 그냥 과감하게 눈을 보고 딱 고백을 해요. 여자는 거기에 취약하거든요. 애들만 쳐다도 잘 못 보겠다는데 무슨 눈을 마주봐. 왜요? 연습하면 되죠. 자, 날 헤라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럴까? 안 되겠다. 왜요? 연습하면 다 된다니까. 얼른 얼른 다시 해야 됐어. 너 보고 어떻게 헤라로 상상이 되냐? 또 상상해봐. 나 백승조야, 백승조. 해봐, 해봐. 자, 백승조다, 백승조다. 그럴 때 너무 오기 쉽다고요. 아, 허를 찔릴 때. 야, 너 왜 이래? 왜? 야, 미천, 너 이래? 연습이에요. 기다려봐요. 연습? 그래.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봐봐요. 연습이가 뭐야?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손을 이렇게 짚고, 날 잊을 수 있으면 잊어봐. 하고, 팍! 키스해버리는 거예요. 야! 야, 설득력 있어. 리얼해. 그래요? 야, 괜찮다. 그 여자가.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날 잊을 수 있으면 잊어봐. 잠깐! 여기서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자가 고개를 팍 쳐들 때, 그때. 고개 쳐들 때? 뭐야, 뭐 하는 짓이야? 고개 쳐들 때? 팍! 날 잊을 수 있으면 잊어봐. 맞아요! 팍. 맞아요! 이거, 이거! 영을 써. 야, 나 지금 바빠. 너 가서 애들 연습시켜. 원이, 연습 잘 시켜라. 네. 잡지라고, 선배가 여자. 아, 여자? 고개를 팍 쳐들고. 이게 나한테 뭐하는 짓이야? 잊을 수 있으면 잊어봐. 못 잊겠죠? 못 잊겠어. 야, 진짜 괜찮다. 그래, 내가 이제 타이밍은 내가 이제 알겠는데. 아니야, 지금 키스 같은 거는 이렇게 내 영화 보면 각이 맛이 아닌가? 각이 뭐 왼쪽으로 꺾냐, 오른쪽으로 꺾냐, 스파이더맨처럼 뒤집냐, 뭐 이런. 각? 아니야, 키스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아, 키스는 타이밍. 응. 아니 너 키스 진짜 잘한다. 에이,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몰라, 이 정도면 책 내도 돼. 걔 진짜 이해 안 가지 않니? 테니스부에 그 백승조 따라다니던 애 있잖아. 너도 들었어? 그 소문 진짜야? 무슨 재밌는 소문 있나 봐요. 아, 우리 학교 학생인데요, 짝사랑하던 남자 두고 딴 남자랑 키스하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것도 뭘 건 대낮에 학교에서. 어떡해, 백승조 같은 킹칼 버리고. 씨, 버려요? 말도 안 되게 완전 늑다리 선배랑. 아, 왜 이기지 마 진짜. 이봐요, 이러고 가면 언니. 승조 왔다. 승조 왔나? 백승조 아무것도 모르나 봐. 몰라, 오한이가 경선배한테 키스까지 했다니까. 한이가 경수 선배한테 키스를? 그래, 키스. 오한이 진짜 대단하다, 진짜. 경수 선배한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러더라니까. 백승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게. 오한이가 백승조 찬 거지.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아, 저, 헤라? 내가, 저. 됐어요. 저 오늘은 그만 갈게요. 어? 저, 헤라. 선배! 와, 나 그거 할 거야. 잊으려면 잊겠어. 나 그거 할 거야. 잠깐만요. 아니, 안 돼, 안 돼. 내가 내려. 빨리 와! 나, 이거 나 그거 할 거야. 안 돼! 나 그거 할 거야. 안 돼요! 안 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승주야, 너 벌써 가려고?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경수 선배랑? 맞아? 한 거야? 키스? 그게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그냥 교육 좀 시킨 건데. 교육? 무슨 교육? 설마 성교육? 야, 무슨 성교육이야? 그게 아니야. 정규 손 쫙 났어. 어? 왜 서운해? 따라다니던 애가 떨어져 나가니까? 승주야! 뭐라? 소문의 주인공 오시네? 얌전한 고양이님, 경수 선배랑은 언제 그렇게 발전한 거야? 너도 들었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문? 먼저 간다. 잘해봐. 축하해. 이따 형 올 때까지 혼자 있을 수 있지? 당연하지. 혼자 있는지 뭐라 그럴까? 내가 무슨 애야? 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아쭈. 그래, 은조야, 그럼 내일 저녁에 보자. 응?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아, 안 해. 아, 빨리 가. 갑시다. 네. 아싸. 여기까지 와버렸어. 어떡하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첫 데이트 했다고 기뻐한 게 언제라고. 은조가 왜?
아프다더니 조금 전까지 또 아파. 어떡해. 어떡해. 우환이 진정해. 진정하고 차분하게 설명해봐. 은조가 어떻다는데? 배가 아프대. 자꾸 또 해. 그래? 충샘일지도 몰라. 내가 말하는 거 받아줬고 그대로 좋지. 일단 초상물에 목이 걸리지 않도록 몸을 옆으로 눕혀. 몸은 따뜻하게 해주고 몇 번 토했는지는 기억했다. 의사한테 말해줘. 좀만 참아. 그 다음에 구급차를 불러. 119죠. 그리고 사랑대 대학병원으로 대. 초등학생인데요. 나도 최대한 빨리 그리로 갈게. 호환이. 그럼 은조를 부탁한다. 일종의 장폐색인데 해명부에 장중첩이 일어났어요. 장중첩이요? 장관의 일부가 망원경처럼 장관 속으로 들어간 건데 그새 상당히 진행돼서 바로 수술해야 돼요. 수술이요? 천공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떡하지? 뭐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니까. 우환이, 은조를 부탁한다. 알겠습니다. 수술해주세요. 수술의 은조. 들었어. 어떻게 됐습니까? 아, 역시 회맹부 장중적증이더군요. 수술은 잘 끝났나요? 네, 잘 끝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장관의 일부가 아래쪽 장관 사이로 들어가서 배를 열어 정상 상태로 돌려놨습니다.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상처도 아물 겁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저녁 비행기로 올라오신대. 많이 놀라셨겠다. 의사 선생님이 칭찬하시더라. 응급처치를 잘해서 수월했다고. 네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나 또 아무것도 못하고 허둥대기만 했을 거야. 회맹부 장중적증, 장폐색의 일종이래. 난 몰랐어. 정말이지. 모른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 나 아빠한테 전화 좀 하고 올게. 걱정하실 거야. 우환이. 아, 휴대폰이랑 지갑이랑 다 어디다 뒀지? 나도 참 나이가 몇인데 벌써부터. 경수 선배랑 그 소문은. 주장한테 자초지정 얘기 다 들었어. 고맙다만.
못할까봐. 그래서 은주 잘 못될까봐. 어제 괜찮아. 처음으로 들어보는 승조의 따뜻한 말과 따뜻한 가슴에 긴장했던 마음이 확 풀려서 눈도 마음도 다 녹아 없어질 정도로 울었다. 좋다. 뭐 왔냐? 질리지도 않고 뻔질나게 오는구만. 백은조, 너 생명의 은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괜찮아요. 오늘의 검사 안 받나보다. 네. 어차피 목적은 형일 텐데 뭘. 너 또? 승전이 안 왔어요? 거봐, 거봐. 본성을 드러내잖아. 너 자꾸... 거둘 거야. 역시 한인 우리 집에 들어와야겠다. 또 그 얘기예요? 왔어? 백승조 너 말은 그렇게 해도 승조 너 한이 만나니까 좋지? 몸 좀 괜찮아? 은주는 어때? 한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한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고맙다. 고마워요, 기동 씨. 아닙니다. 괜찮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도 집 짓는 건 어때? 잘 돼가? 말썽 투성이지 뭐. 그 지진 때문에 그런 거라서 천재 집안이로 보험도 잘 안 되고 시공사 아직도 법정 다툼 중이야. 잘 되겠지 뭐. 저기 요거 뭐야 이게? 아 이거 네가 우리 집 사는 동안 매달 내놨던 생활비야. 아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쓰냐면서 이렇게 모아뒀지 뭐냐. 아이 왜 이런 걸 나한테 다시 줘?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그동안 신세진 것도 미안한데 아 이런 것까지 받을 수 없어. 자 기동 씨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거 안 받으시면 저 삐질 거예요. 그래. 아, 이거 가게가 한참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2층 인테리어 공사하려고 했던 거 알아. 응. 그 저 집 짓는 거랑 한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것도 알고 있다고. 응? 아이 그래도 이거는 기동 씨 그러지 말고 다시 예전처럼 우리 합쳐요. 네? 아 그럼 이거 한이를 위해서 나온 건데요. 그게 다 한이를 위한 길이에요. 예? 아 한이를 위해서라뇨? 어쩜 그렇게 딸내미 마음을 모르세요? 예. 사실은요 한이하고 승조 그 애들이 은근슬쩍 우리 두 사람 속이려 그런 거 모르시죠? 네 속이다뇨? 두 사람 키스까지 한 사이예요. 그것도 승조가 한이에게 먼저 했대요. 키스? 승조가요? 네 그러니까 승조가 한이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아이고 안녕, 은주야. 뭐 왔냐? 고리 안녕. 고리가 아니라 놀이. 맞다. 안녕, 놀이. 안녕하세요. 누나가 너 주려고 케이크 사왔어. 소리도 먹을 거지? 놀이, 놀이. 미안, 내가 머리가 좀 나빠서. 아니 괜찮아요. 병실은 어딜 가나 조용해서 재미없었는데 여긴 재밌고 좋아요. 놀이야, 넌 입원한 지 오래됐어? 응, 한 1년하고 2개월 됐나? 그래서 4학년을 한 번 더 다녀야 한대. 그래? 그럼 내가 공부 가르쳐줄게.
네가 공부를 가르치겠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초등학생이잖아. 무모하군. 바보 멍충이가 무슨. 이래봬도 구구단 정도는 가르칠 수 있거든. 구구단은 2학년 때 다 끝냈는데. 그래. 운전도 못 찾겠다. 케이크나 먹지? 고맙습니다. 어쭈? 놀이 너까지? 멍충이 나랑 온다니까? 이것들이 진짜? 야! 멍충이. 배기 줘! 고민거리 있으십니까? 어? 아, 조금 근심어린 얼굴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어? 다 했냐? 아, 예, 그럼요. 후딱 해치웠습니다. 아, 그래, 수고했다. 저 혹시 한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응? 아니, 한이한테 무슨 일이 왜 있어? 아,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라. 아, 예, 셰프.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래. 예. 수고했다. 아, 들어가. 예. 우리 체온 좀 재자. 노리는 열이 잘 나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만 6개월 있었던 환자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좀 더 조심해 주셨어야죠. 아픈 아이를 이렇게 놀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미안해, 놀이야. 이 정도는 이미 이골이 났는걸요? 은조가 입원하고 나선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승조 형한테 공부도 배우고 한이 누나 때문에 웃기도 많이 웃고. 딱히 웃길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 오늘은 좀 쉬자. 열 내리면 또 공부 봐줄게. 네. 우리는 어디가 아픈 걸까? 신장이 안 좋은 것 같더라. 그렇구나. 그 조그만 아이가 매일 링거 맞고 검사 받고 쓴 약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하고. 너가 울어봤자 소용없어. 맞아. 너라면 어떻게든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뭘 어떻게 해. 너는 천재잖아.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의사 정도는 거뜬히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놀이 같은 아이들이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면 좋을 것 같다. 모두 너한테 고마워하겠지? 그럼 보람도 있고 좋잖아. 응? 어때 어때 어때? 네가 의사가 되라면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는 거냐? 응, 그래줘. 무지 좋은 생각. 글쎄. 너한테는 의사가 딱이라니까. 순백의 가운을 입은 백승조. 와, 나 그 모습 보고 싶어. 못 말리겠군. 아, 그래서 허구한 날 병원으로 출퇴근하신다? 그래서 허구한 날 백승조랑 같이 했다고? 어머니가 오후엔 자리를 피해주셔서 난 둘이 있어. 백승조 동생이 좀 더 입원했으면 쉽겠다. 야, 무슨 아니야. 아니, 뭐가 아니야. 야, 속이 환히 다 보인다고 하니? 무슨 속이 뭐야. 몸이 추워가지고 장난치시면 안 돼요. 이걸 뭐라고 읽지? How much is it? 그래, 뜻이 뭐야. 이거 얼마예요? 맞아. 얘들아, 간식 먹고 뭐지? 하자. 이건 뭐야? 에이, 그런 거 알아서 뭐해. 야, 간식 먹어, 먼저.
공조야, 태원 축하해. 고마워. 승조 형도 한이 누나도 공부 가르쳐줘서 고마워. 그래,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전화번호 알지? 네, 그럴게요. 누리야, 빨리 가. 네, 이까지 병 문제 없어요. 누리야, 누리야. 은주야, 난 괜찮아. 나 얼른 나와서 너네 집에 놀러 갈 거야. 나도 꼭 놀러 올게. 응, 꼭 와야 해. 꼭 올게. 참 잘 참다. 항상 그렇게 먼저 태어난 친구를 보냈겠지. 자기도 괴로울 텐데. 은주야, 간다. 이게 뭐예요? 아무래도 아빠가 네 마음도 모르고 내 멋대로 이 고집 부린 것 같아서 말이야. 아빠, 그동안 강의 증방에서 너무 불편했지. 병실에서 한이 웃는 모습 보고 오한이는 역시 우리 가족이다라고 생각했다. 웰컴 한이야. 아니. 그래, 다시 들어온 걸 환영한다, 한이야.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럼 내 방은? 너 방은? 형과 함께? 싫어. 나 내 방 다시 내주기 싫단 말이야. 넌 누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 한 건데. 피곤해요, 밥 줘요. 그만 들어가세요. 한이도 다 됐지? 네, 마무리는 제가 할게요. 그래, 부탁한다. 주무세요. 그래. 한이야, 환영한다. 네. 어? 너 왜 아직 앉았어? 물 마실라고. 은주, 아직 안 잤네? 이번엔 여러모로 신세를 졌어. 고마워! 자식, 귀여운 구석이 있네. 언제부터였는지 너를 본 순간부터 1분 1초마다 네가 자꾸 생각나. 너는 무얼 하는지. Oh no. 지금 어디 있는지. 여기 있었네. 어쩌다 보니 다시 들어와 버렸다. 방해만 하지 마. 사랑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인데 너 없이
왜 안 들어가고? 아, 요것만 마무리하고 가려고요. 아, 먼저 올라가십시오. 아니야, 올라가라. 아니야, 기다리래. 오늘 드디어 이 봉준구의 첫 작품이 선보인다. 아니야, 네 아직 저녁 안 먹었지? 내 그럴 줄 알고 이거만 만들어봤다. 어? 앉아, 앉아라. 아, 아버님 앉으세요. 아, 예. 네. 자, 기대하시라. 이 봉준구의 첫 작품, 보만두. 이게 보만두 왔고, 어? 만두 속에 만두가 또 들어있거든. 어? 아버님께서 특별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아, 이거 잘 됐으려나 모르겠네. 어? 아버님 것도 있습니다. 그, 한번 드셔보시고 어떤지 평가를 좀 해주셔서. 아, 진짜 들어오시는 거 기다리느라 지금 망고속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 근데 어떡하지? 나 저녁 먹었거든. 아 진짜? 네 밥 먹었나? 아, 아깝네. 아빠. 어. 그. 어, 제법 모양은 냈네. 아, 진짜 그래 보입니까? 아버님 한번 드셔보이소. 아, 진짜 쑥스럽고 긴장되네요. 어, 준구야, 저기 우리 승조 집으로 다시 들어가기로 했다. 아, 여기 저 불편한 것도 있고 뭐보다 내가 이게 새 집 문제로 골치가 아파서 말이야. 그리고 승조에서도 또 그걸 바라고. 아, 그냥 그러기로 했어. 그런 줄 알아. 아예예예 아, 내가 이 녀석한테 허락받는 것처럼 됐네.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아, 아니야, 그래도 내 첫 작품인데 한 입만 먹어봐라. 응? 먹어봐라. 그래. 준구에겐 미안하지만 다시 승조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건 너무 좋다. 설레면서도 걱정도 된다. 나 잘할 수 있을까? 어? 어디 갔지? 내가 분명히 가지고 들어왔는데. 네 거냐? 내 거! 훔쳤구나. 바보. 여기 떨어져 있었어. 누가 그딴 애들이나 입는 팬티를 훔치냐? 가끔 입는 거야. 평소에는 엄청 레이스 달린 것만 입는다고. 전혀 섹시하지 못한 몸인데? A컵도 남겼다. 초등학교 이후에 성장이 멈춘 거냐? 뭐라고? 야, 그래도 그러고 있는 걸 보고 아무 생각 안 나면 문제가 큰 거 아니야? 나 괴롭히는 게 그렇게 재밌어? 한 집에 같이 있는 게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지. 심술궂게 사람 놀리고 그래. 심술궂다? 그래, 왜 그러지? 널 보고 있으면 자꾸 골려주고 싶어지거든. 하지만 문제는 너한테 있는 거 아니야? 그딴 거나 흘리고 다니고. 그 저 두 사람 그 사이가 좋은 것도 좋지만 그, 저 결혼 전이니까 좀 더 이렇게 조심해 주는 게 그, 은조도 있으니까 말이야.
언제 전공을 선택하니? 2학기 때요. 그럼 네가 어떤 전공을 하겠다고 정하면 할 수 있는 거냐? 뭐 한쪽으로만 애들이 몰릴 경우에는 성적 순으로 자르거나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잘 없나 봐요. 나는 말이야, 네가 경영학 쪽으로 갔으면 하는데. 그쪽으로는 관심 없는데요. 아, 왜? 저기 지하철역에 세워주세요. 강이 들어가? 승조야! 또? 야, 백승조 걔는 좀 잘 나간다 싶더니 애가 뭐가 변동 심해? 또 까칠하게 울어? 이번엔 또 전이랑 뭔가 느낌이 좀 달라. 모르겠어. 도대체 아니 키스까지 했다며. 어? 이렇게 통도 했다며. 아니 근데 걔는 왜 그러는 거야? 아 내가 알 수가 없네. 도대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조차 모르겠어. 아 답답하다. 민아야 너 뭐 좋은 생각 없어? 승조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방법. 하품요법을 한번 써볼까? 하품요법? So now the word concluded is basically the same as to finish something. You start it, it's over, so therefore it's concluded. Now, the second sentence we're going to look at, tariffs lowered on industrial goods and services. In this particular sentence, 하품이 원래 전염성이 있어서 누가 하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잖아. 그걸 이용하는 거야. 수업 중에 하품을 했는데 만일 조금 있다 승조도 하품을 한다면 수업 중에 널 몰래 훔쳐보고 있다는 거잖아. 관심이 없다면 왜 보겠니? You want something, so you're going to make effort to get it. They're advocating a deal. It means they both really want the deal. Is my lesson really that boring, guys?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고 부모님 잘 만나서 순탄하게 살아왔지 뭐. 그래 너나 나나 그냥 나 잘난 말 살아왔던 거지 뭐. 세상을 향한 모든 관심이 나를 향해 있었으니까. 어떡하냐, 점점 주기 잘 맞는 것 같아. 그럴 때 우한이가 우리 집에 온 거야. 그 애를 보면서 세상에 나와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 그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자각. 좀 놀랍더라고. 그래서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해 봐야겠다고 생각 많이 해 요새. 어쨌든 고맙다 헤라야.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다행이야. 야, 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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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마침 잘 왔다. 놀러 와. 아니야, 그 네가 말했던 그 타이밍 있잖니? 키스 타이밍. 원래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는데 그
의문점이 하나 있다. 잊을 수 있으면 잊어봐. 이게 4.3초 나오는데 요 사이에 헤라가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지? 가기 전에 해야죠. 당연히 가기 전에 해야지. 근데 그게 이게 타이밍인데 잘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유 설명해. 너 이리 서봐봐. 에? 아 싫어요. 그날 일을 겪고 또 해요. 좀 해주라. 내가 혼자 연습. 내가 대신 해주지. 그래 놀아들러 와. 여기 있어. 여기. 승조는 되던데.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팍 하셨니? 그럼 너 고개 숙이고 있다가 딱 들어. 알았지? 날 잊을 수 있으면. 너 지금 봤지? 이게 타이밍이 참 안 맞아요. 어? 대사 끝나기 전에 벌써 들어오잖아. 이 길어 4.3초가. 선배 라켓 들고 한번 해볼래요? 선배 라켓 들면 완전 딴 사람 되거든요. 자신감, 투지력, 승부욕, 불타는 눈빛. 집안일도 혼자 할 때는 지겹더니 둘이 얘기하면서 하니까 너무 재밌다. 참 사람이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게 맞는 말이야. 그치? 네. 맞아요. 아, 참 한이야. 얘 승조 방에서 빨래통 좀 갖다 줄래? 은조가 내일 체육복 갖고 가는 날인데 그걸 빠뜨렸네. 네. 제가 갔다 올게요. 어, 저 그 안쪽에 옷장 알지? 알아요. 어? 커플티다. 아직 있었네. 나일광에서 뭐하냐? 왔어? 은조 체육복 가져오라셔서. 그럼 빨리 들고 나가지. 뭘 뒤적거리고 있어? 사실 경수 선배한테 들은 게 있어서. 아 어쩌면 네가 집을 나갈 수도 있다는 거야. 아무튼 왕 선배 이상해. 그치? 사실이야. 어? 나 집 나갈 거야. 왜? 왜는 그런 것까지 네 허락 받아야 되냐? 그게 아니고 혹시 내가 들어와서 나 때문에 나가버리는 거야? 하여튼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뭐든지 다 너랑 연관시키지 좀 마. 집을 나가다니? 지금까지 부모님 좋은 환경에서 어려움 모르고 편하게 자랐는데 이젠 내 길에 대해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아요. 한 번쯤은 혼자 지내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전혀 보호되지 않는 세상에 날 던져놓고 스스로 지켜보고 싶어요. 내가 어떤 놈인가, 뭘 할 수 있나. 그래,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아유, 그래도요. 한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예, 승조야. 이 녀석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 인생이잖아. 그래. 한번 해봐라. 어떻게 승조가 나가버린대. 나는 다시 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번엔 승조가 나가버린대. 어디 있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만나지 않는 거였어. 승조다. 승조야, 지금 혼자서 뭐 하고 있어? 어떤 곳에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야, 백승조! 가망 없으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말해. 남자답게 확실히 말하란 말이야. 승조야, 갑자기 혼자 살면 뭐 그렇지도 않더라. 대부분 윤하라랑 같이 있으니까. 뭐? 동거?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괜찮아요.